그 중요한 시기가 이제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요 시기에 재고 정리를 하다가 물건과 이 모든 것들을 꺼내고 또 이 사기 충전하자고 다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해요. 이건 뭐 제가 확실한데 정답은 12월에서 1월 재고 정리하는 그때 분위기 전환을 하는 12월에서 1월. 이용석 씨가 아주 가깝게 가셨는데 조금 실수를 하셨습니다. 2월에서 3월이 아니라 3월에서 4월입니다. 3월이야. 정답은 3월에서 4월. 공개편대 그래요.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서경석 씨하고 어? 한석준 아나운서 네. 그거를 잘 합치면 어?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몇 달부터 2월, 3월이었고 그렇다면 3월, 4월. 2월에서 4월입니다. 예? 2월에서 4월이요? 정답은 2월에서 4월. 위험한 황회자. 정답은 2월부터 4월까지. 즉, 해빙기 시기입니다. 해빙기란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시기상 2월 하순에서 4월까지 봄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듯 해빙기에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월 하순에서 4월이 해빙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겨울에 얼었던 집안이 녹으면서 공사장 주변의 집안치마나 토사붕괴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산간도로의 경우에도 비탈면이 녹아 균열이 진행되면서 비탈면의 토사나 암석이 붕괴되어 낙석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듯 해빙기에는 얼어붙어 있던 흙이나 돌들이 녹으면서 주위에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 내린 눈과 비는 땅으로 스며들면서 낮은 기온으로 꽁꽁 얼는데 물은 액체일 때보다 얼음일 때 부피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눈이나 비가 흙 알갱이 사이 또는 바위 틈에 스며들어 얼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 균열이 진행되면서 겨울을 나다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해빙기가 되면 얼음이 녹게 되고 이때 땅이나 바위에 벌어졌던 틈새가 불안정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 특히 건설 현장에서 동절기에 잠시 중단했던 공사를 해빙기를 맞아 다시 시작할 경우 이렇듯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침하되거나 그 위에 설치한 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인데 실제 넘버원에서 실험한 결과 먼저 집안을 가중한 정육면체의 흙더미에 물을 뿌리고 얼린 뒤 그 위에 구조물에 해당하는 20kg 무게의 줄을 올려놓고 난방기기를 작동시켜 해빙기 상황을 재현했더니 잠시 후 모서리 부분부터 흙이 떨어져 내리면서 점점 기울고 균열이 생기더니 와, 저 무서운데요? 결국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마는 흙더미 까지 내려앉고 마는데 만약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대로 매몰되거나 구조물에 깔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2008년 2월 경기도에서 하수관로 매설을 위해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던 작업자 한 명이 토사 붕괴로 매몰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빙기 붕괴 사고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지은 지 오래된 건물, 또 작은 산이나 언덕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 다세대 주택 주변에 세워진 축대나 옹벽 등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해빙기 붕괴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겨울 유독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린 후 주변의 축대나 옹벽에 균열이 있거나 기울어져 있다면 집안 치마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업 현장에서는 해빙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점검을 통해 침하, 균열, 변형 등의 상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코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불착 시 불착 사면을 완만하게 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 세 번째, 만약 산업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발견했다면 위험 상황 신고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 뭐 내가 아무래도 지금 막 대답하려고 했어. 아, 네. 그래도 아직 안전에 관해서는 저보다 조금 부족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저 상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다 똑같은 상자인데 거긴 어디서 봐. 자, 다들 그 아침부터 일어나고 수고들이 많은데, 어? 내가 저 커피 쏠게. 커피 마시러 가자, 가자고. 괜찮아, 가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그렇게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하는 황 회장. 아까 정리한 안전만 과장님 찾으라는 게 뭐야? 아, 그거요? 그분이 하도 1박 2일로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지도랑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그런 자료들이에요. 자, 오늘도 안전에 관한 예산 절감에 실패한 황 회장. 과연 그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황 회장의 고군분투는 계속됩니다. 산업 현장 이외에도 이 해빙기의 붕괴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 장소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굴착 공사 현장 주변이라든가 또 노후된 축대, 옹벽, 또 비탈면에 낙석들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이제 위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지역을 지나실 때에는 미리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장치와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 지금 TV를 보고 있는 이 사나이의 이름은 제임스 버즈. 뭔가 화끈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번쩍. Yeah,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f I'm going to bungee jumping, I could feel what's a fly sky like. 바로 번지 점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저런 장롱이 있네요. 백수나 다름없었던 제임스는 번지 점프를 할 넉넉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남의 도움 없이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준비한 그날만을 숨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끝에 Right. 독특한 발상입니다.